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열두 명이 나가서 전할 때에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 말씀을 이 이전에 본문에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70인을 세워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70인은 전체를 대표하는 전체의 의미라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을 각 지역에 둘씩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은 많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오랜 세월 전에 학생 시절에 처음 예수님을 느끼고 또 말씀에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의 눈이 열렸을 적에 이 말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가슴이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나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 단체라든지 이제 CCC라든지 이런 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주 노회하고 약삭빠른 이제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인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하심을 사모하고 또 한 사람에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 앞에 우리 인생은 서 있습니다. 이 구원 사건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못합니다. 초등학문을 배우고 세상을 알고 세상 속에서 아무리 오랜 세월을 보냈어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또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계속되는 줄 압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세속사회 속으로 복음의 사람들을 파송하십니다.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웃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지레 겁을 먹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은 복음이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변사와 또 학자들이 많아서 우리 복음을 충분히 비웃을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자반이 세 반이 있었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남자 제자반이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신론과 유물론과 뭐 론자를 붙이는 건 그래도 조금 나아요. 아예 무개념, 관심도 없는 혹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이 세속화된 세상, 그들에게는 엄청난 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신 것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열쇠인 것을 이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그들보다 못지않게 훨씬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을 찾아도 간증을 찾아도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기 전에 메시지를 이렇게 봤더니 유럽 CBMC에서 회장도 지내고 또 임원도 하는 갤러리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파리에 계시는 그 교민의 소식지도 만들고 본인이 이제 미술인 출신으로서 작품 활동보다는 이제 갤러리 쪽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딸이 또 변호사가 돼서 이제 한인사회에서 기여하게 됐다. 그 소식을 올렸어요. 누가 올려서 CBMC 기독실업인의 멤버들이 전부 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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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런 뭐 변호사가 어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귀한 일이잖아요. 다른 사회 속에서 또 상당히 구별이 되는 다른 인종으로 있으면서도 그러나 주류 사회에 진출해서,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전에도 만나보고 그랬는데요. 너무나 이 고백적인 신앙이 뜨거워요. 그런 점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정말 그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또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차별들을 겪어내면서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업어주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뚫고 들어가서 전문인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뜨거운 신앙 고백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은 저는 참 혀를 내두르고 싶어요. 하나님이 참 귀하시다, 그런 거예요. 개들이 어떻게 이 불신앙적인 세상 논리를 맞서서 그런 이야기들을 배우면서 어떻게 그 안에 뜨거운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작년 초인가요? 파리의 한인연합집회를 갔었잖아요. 침례교회에서 모였는데 연합집회를 모였어요. 그때 또 우리 김승천 목사님이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소개를 해요. 매일 나와서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냥 뭐
예, 여자 청년이에요. 인사를 시켜요. 그래서 예, 뭐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냥 그렇죠. 근데 보니까 예, 파리 국립 발레단의 예, 발레리나죠. 예, 주인공이에요. 예, 거기 공연하면요 예, 조금 비싼 표가 한 1,000유로 하더라고요. 예, 아주 아주 각광받는 대표 예, 발레단의 대표 선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예, 저는 이렇게 무대에서 서시는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든지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태민이 계속 잡혀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에요. 부담되는 일이에요. 예, 저는 뭐 우리가 이제 영상을 만들고 지금 대강절 27일 영상을 매일 만드는데요.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마 우리 수고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스텝으로 하시는 분들도 같이 부담될 거예요. 저도 그 시간이 딱딱 돌아올수록 부담돼요. 예, 방송에서 뉴스 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일단 존경해야 돼요. 예, 시간이 시시각각 돌아오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수명이 짧을 거다. 예, 그런 아주 초를 재는 긴장과 부담이 계속 돌아오는 사람들이 힘들 거예요. 공연하시는 분들 그래요. 어떤 공연을 하든지 힘들어요. 근데 이 발레는 또 힘들잖아요. 발끝으로 계속 서서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육체적인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바이올린이나 뭐 이 성악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말 빈틈빈틈의 오차가 없어야 되는데 이 무용이라는 거는 거기다가 표정, 어떤 몸으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내야 되면서 한치 오차도 없어야 되잖아요. 와,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데 예, 집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예, 그렇게 사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신앙이 그렇게 순수하다고 예. 예. 그 교회 전도사님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예. 전도사님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예. 그 전도사님은 이제 여자 전도사님 나이가 드셨는데 예. 뭐 이제 목사가 되거나 그러진 않고 예. 평교인으로 오래 계시다가 전도사님이 돼서 교회 일을 잘 섬겨주시는 분인데 예, 그분 아들이에요. 그분 아들도 파리에서 또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또 거기도 신앙이 좋아요. 하여튼 말이죠. 네, 너무나 예쁜 거예요. 너무나 물론 훌륭하게 되기도 했지만 예, 그냥 부러워할 건 아니고 예, 기뻐해야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누가 뭘 잘하고 1등을 하고 그게 부럽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으면서 동시에 신앙적인 뜨거운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갑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때로 얼마나 초라한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7천 명이나 남겨두셨다고 얘기하고 히브리서는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주시라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문인들이 이 세상 속에는 구름처럼 허다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성령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스크럼을 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물론 양을 이리들 사이에 보내는 것과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그러나 우리가 피해자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추수의 일꾼처럼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태도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약간 낯설기는 합니다만은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각성되고 하나님 앞에서 긴장된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 그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태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건 바리새인적인 외식하고 가면을 쓰는 거칠애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 태도가 꼭 거칠애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한번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의 신용을 획득하기 위한 태도를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끼어드는 차 한 번에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그리고 감정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 물건 사고 파는 일에 자기 속 이해관계 다 드러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처신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주님 앞에 한 번 쓰임 받고 또 복음의 메신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은인자 중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절제하고 언어 행실을 곱고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길에서도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처럼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여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니셔티브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주의 샬롬을 전하고 아돌포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소 일사불란한 매뉴얼을 주셨고 그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모임을 하고 또 약간 준비가 안 된 가정에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갈 때 정말 각별히 주의해야 하죠. 왜냐하면 한 번에 어색하고 불편한 접촉이 하나님 앞에서의 많은 시간의 태도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순모임을 잘 이렇게 진행하던 그 순장님들을 보면 조금 어색하거나 이런 가정들이 오거나 그럴 때는 풍선에다가 그 가정의 사람들 이름을 써가지고 문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또 들어가면 이런저런 장식도 하고 그래가지고 마치 축제 분위기처럼 그죠? 예.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고즈넉하고 조용한 분위기에 들어가면 마음이 잘 열리지 않은 분들은 너무 불편하니까 예. 그리고 거기서 또 앉아서 한 시간 정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좌불안석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불편함을 덜어주고 그러면서도 예, 나눔을 하려는 분들이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예, 그와 같은 좋은 전략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보낸 사람들은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공교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대로 누려야 합니다. 예.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도 그렇고 손대접하는 사회죠. 그래서 나그네,
또 방문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저의 할머니는 구한말 시대의 분이셨습니다. 제가 저희 부친의 또 늦둥이 막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는 물론 이제 소천하신 지 오래 되셨지만은 1800년대 분이셨어요. 그래도 일찍 예수님을 믿어서 신성녀 권사님이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에게 시집살이는 좀 시키셨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나이가 좀 드시면서는 목사님이 신방 오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인데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목사님 앉으실 그 방석 자부동 따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전통제로 저희 어머니도 역시 그러셨는데 목사님 앉으실 그 방석이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낮고요. 그걸 따로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셨고 목사님 컵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잖아요. 근데도 컵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그 컵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어요. 노란, 지금도 생각납니다. 노란 플라스틱 컵이었어요. 노란 플라스틱 컵이었는데 그게 목사님 컵이에요. 목사님이 오시면 저희 1800년대 1890년 가까운 그때가 이제 93세까지 사셨는데 장수하셨어요. 근데 그 노란 플라스틱 컵에다가 목사님이 오시면 설탕을 한 절반쯤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을 부어요. 그래서 설탕 시럽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죠. 그 목사님이 아주 젊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에도 연세가 꽤 있으셨어요. 근데 그 설탕물을 그 노란 컵에 그 시럽을 다 드시면은 별로 몸에 좋았을 것 같진 않아요. 분명히. 근데 오시면은 그렇게 해서 꼭 드려요. 제가 그걸 드시는 거를 한 번, 두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그 노란 컵에 그 설탕 시럽을 끝까지 천연덕스럽게 쭉 끝까지 다 마셨어요. 어릴 때지만 제가 그걸 보고 저걸 어떻게 마실까? 오늘 말씀대로예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야, 대단하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이제 저희가 옛날처럼 뭐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봄, 가을로 해가지고 전교인 신방을 다니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가기 싫어서도 아니고 또 삶에 그런 분주함 여러 가지 또 교회 사역이 굉장히 다원화돼 있고 성도들을 자주 이렇게 늘 일부러 찾아가서 신방하지도 그리고 식사를 늘 가서 할 수도 없죠. 식사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뭐 다과도 그리고 가끔씩은 식사도 대접을 하고 역시 그렇습니다. 네. 그때마다 목사 3호의 미덕은 뭐예요? 네. 함께 같이 하고 또 성도들이 뭐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제 아내도 항상 보면 이거 레시피 좀 내가 속으로 이 레시피를 받아서 과연 할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성도들은 또 좋아서 아이 사모님 그러면 제가 꼭 적어드릴게요 막 또 적어서 주는 거죠. 우리 집에 그 레시피 꽤 많아요. 예, 뭐 제 아내가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예, 그래서 또 주면은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제 아내는 일단 맛있다고 할 때는 이게 추임새가 들어가야 돼요. 해가지고 먹기도 전에 아 그러면서 또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면 아 사모님 이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막 끝나고 싸주고 나중에 또 주려고 하는데 예 일단 자세예요. 그리고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그렇잖아요. 예, 일단 그렇게 해야 래퍼 형성이 되는 거죠. 예. 입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깨작깨작거리면요 거기서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거죠. 예. 제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가가지고 당시에는 예. 나와가지고 택시 불러 타고 바로 또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자야 돼요. 예. 그런데 당시에 집들이 게스트룸이 따로 있는 집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재난이 나거나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죠.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어린 교회들이 있는데 재난이 생겨요. 전염병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되는 거야. 가다 보니까 교인은 교인한테 가죠. 가니까 그 교회도 자기들이 살기가 어려워. 네, 여러분 게스트룸 하나씩 지금 누구 오면 오늘 저녁이라도 방 하나, 욕실 하나 있는 거 딱 내줄 수 있는 집들 몇이나 돼요? 꽤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아마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식구에 빠듯하게 이렇게 살고 있거나 옛날 같으면 당연히 애들 둘 한 방에, 셋 한 방에 그런 것들은 다반사였잖아요. 그런데 누구 손님이 오는데 가족이 와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와서 막 먹이고 모든 거 다 침구고 다 해줘야 된다. 부담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랬어요. 그게 부담이 되니까 어려운 일이 오거나 성도들이 오면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그 디오드레베는 교회 리더였지만 그런 거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사도들이 그럴 때 우리가 손님을 받고 그들을 돕자고 할 적에 거기에 반대하는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고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제자들이 가면 불편하잖아요. 예. 불편하고 있는데 그 옆집에 가면 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잠은 나 저쪽 가서 잘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쉬운 대로 거기서 자고 예.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가면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들을 그들은 미리 앞서 달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 하나님의 이 폴마크트, 예수님이 주신 폴마크트를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영접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면 동네에 나가서 선포하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굉장히 단호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권세 있게 전해라. 불친절하게 전하라는 건 아니고 권세 있게 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 가버나움 모두 다 대단히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두로와 시돈이 차라리 나았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 예. 서쪽 하늘을 보고
비가 올지 날씨를 예측하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사인은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단단하기만 했습니다. 수없이 경험해왔던 종교적인 것들로 치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우리 마음의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결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 현실과 마주서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종교는 추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는요. 우리는 왜냐하면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간순간의 구체적인 결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오는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똑바로 마주보고 똑바로 눈을 뜨고 그리고 견뎌나가는 것이죠. 이제 내일 말씀에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은 뱀과 전갈을 밟고 갈 수 있었습니다. 피해가고 숨어가고 도피해가고 하나님 나라의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말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우회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선포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뚫고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십자가까지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우회해간 길이 있었나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를 모니터링하면서 어떻게든지 올무에 넣으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포토존을 지나고 그들의 함정과 올무를 지나가고 그들이 나쁘게 보도하는 그들의 플래시 세례를 조금도 피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영접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폴마크트를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승리가 있었고 그리고 승리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일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는 것도 사도들은 미화시키거나 숨기거나 딴청 피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할 때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 약간 하나님 앞에서 딴청 피울 때가 있죠. 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만 생각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해야 되는데 다 덮어놓고 딴청을 피워요. 예. 오늘 말씀에서 천국 소망을 사모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위로를 얻을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예, 예수님은 다가온 그 고난에 찬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시시는 거예요. 죽음도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죽음도요. 예. 제가 그 얘기도 양육반에서 나눴어요. 사랑하는 우리 변광천 집사님 보내면서 저는 그가 죽음 앞에 마지막에 어떻게 그걸 맞이하는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저도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회피할 수 있어요. 그죠? 마지막에.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약기운으로 회피하든지 아니면 잠시 회피하든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잠들듯이 지나가겠지.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예.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내 생명을 구해주세요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죠? 예.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받아주세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저는 임종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예. 언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될까? 근데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냥 마지막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 앞에 내가 스스로 삶에 매듭을 짓고 주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는 내 입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편집사님에게 아멘을 시켰고요. 예. 저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순간이 분명히 나에게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그죠? 지난 삶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 멀지 않은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죽음아, 너의 힘이 뭐냐? 죽음아, 너의 쏘는 무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의 죄와 세상 때문에 힘들어요. 믿음 지키기가. 아 그냥 모함하는 것들이 많네요 라고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을 지쳐 나가자. 예. 뭐 세상 정치가 문제예요 이렇게 도망 다니지 아니하고요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하나의 일들을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권세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때 제자반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처럼 좋은 원회사처럼 좋은 원회사가 지나가면요 이 허접한 정원들 그리고 관리 안 된 꽃들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비료를 너무 많이 줬는데 이건 물을 안 줬는데 이거는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한번 쓱 손을 보고 지나가는 데마다 다 풀들이 살아나고 꽃들이 다시 피고 정리정돈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어떤 사람처럼 잘 숙련된 미장이처럼 말이죠. 미장 일을 하는 사람들. 집에 와서 이런저런 거 보면 옛날 같으면요. 뭐 재래식 붓두막, 집에 있는 무슨 이런 것들 다 미장하는 분들이 한 분 싹 지나가면요. 다 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갈라지고 이런 틈새들이 메꿔지고요. 그리고 벽도 그리고 바람이 새는 문도 다 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인 거죠. 손을 보고 지나가는 곳마다 말끔해지는 것, 질서가 잡히는 것. 겨울철 맞으면서 옷장, 집안일들, 이 가재도구들을 잘 정돈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들. 살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겨울 이불들을 꺼내고 이전 이불들은 어디다가 어떻게 진공으로 해가지고 어디다가 슈타페를 해놓을까 쌓아놓을까 여러 가지 것들 다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현실과 마주서는 거죠. 예. 일할 사람 불러서 어떻게인가 해놓으세요. 나는 모임이 있어서 딴 데 가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 8일 있는 동안에도 40명이 8일을 있다간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개선되는 게 있는 거죠. 양육되는 게 있는 것과 달라지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일터에 들어가면 CEO가 누구든지 오너가 누구든지 주변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는 우리의 할 일과 자취를 남기는 거죠.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죽음과 죄의 권세 똑바로 눈을 뜨고 마주서서 쳐다보고 도피하지 말아라. 수면제 먹고 안정제 먹고 그러면서 도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되풋아 가신 거예요. 물론 드셔야 될 때는 드셔야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서 싸우시고 현실 앞에 서시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 도피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진군 나팔이 곧 울릴 거라 말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리고 좋은 선물들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쓰실 거라 말이에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숙련된 미장이처럼. 그죠? 우리 교회 뭐 IT 쪽에 계신 분들도 많고 또 회사에서 예 상당히 오랫동안 훈련된 좋은 세일즈맨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악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예.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부탁만 하면 바로 연주가 만들어지죠. 거기에 필요한 레퍼토리들이 짜여지죠. 예. 왜냐하면 전문가니까 그래요. 전문가니까. 예. 음 하나만 딱 떠도 거기에서 음악이 만들어지죠. 제가 엊그제 여기서 대강절 메시지 하는데 변정환 집사님 생일이라고 뜨니까 또 밑에 누가 목사님 노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생일 축하 노래가 이종룡 목사님이 아주 옛날에 했던 겨울아이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중간에 가사 조금 잊어버렸지만 이렇게 했더니 제자반의 어떤 집사님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노래할 때 제가 반주하는 거 아세요?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예, 자기가 반주했대요. 그러면서 A플랫 장조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하여튼 이 전문가들은 그런 거예요, 그죠? 네,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그 음 딱 들으면서 반주가 딱 들어가는 그리고 음계를 알아내는 참 신기하죠. 네, 어떤 분은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니까 아, 뭐 저기 뭐야 그 네, 뭐죠? 비플랫에서 장삼도를 올려서 노래하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뭐 딱 들으면서 음이 어떤 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처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놔두게 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누가 불을 이미 켰는데 서랍 안에다가 넣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다가 예 거실에 가운데다가 해서 어둠을 밝힐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 오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남김없이 연소시키고 쓰시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쓰임받을 때 누가 여기서 피해가겠습니까? 이 그물망을 누가 피해가겠습니까? 우리들의 그 각성된 힘을 그 어떤 세력이 막겠습니까? 예. 돈 주지 않아도 대가가 없어도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70명입니다. 베세다와 그리고 거라신과 가버나움이 아무리 영접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세례받으시는 분들 매일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또 세례받으시는 분들 또 양육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또 잘 못했는데 또 그분들이 나누고 간증이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무릎을 치는 거예요. 이 복음과 양육은 정말 그냥 하면 되는구나 그런 거죠. 예, 하면 되는구나. 코로나 백신이 이제 곧 시작된다고
영국에서는 뭐 40만 명 당장 푼다고. 예. 수상의 공헌인지 아니면 실제로 확보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우리도 멀지는 않았다. 뭐 햇센도 늦어도 1월 초에는 풀지 않을까. 예. 그 마지막에 걸리는 분들 조금 예. 아쉬운 거예요. 잘 견뎌내셔야 될 텐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어쨌든 내년 단기 선교는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 단기 선교는 가겠구나. 예. 제가 날짜도 봤어요.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16기가 지금 한 50명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17기까지 묶으면 이번에 저희가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제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기독교 청년 리더들 한 1,000명을 일주일간 약식 제자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2년 전에 세운 계획이었는데 선교사님들하고 사인이 안 맞았어요.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하면 좋겠다. 목회자를 해봐도 청소년을 해봐도 가서 큐티 세미나 한 3일 하면 여기서 하는 거나 똑같이 열매가 나요. 열매가 납니다. 그거 안 하고 가서 뭐 부채 춤추고 태권도 시범하고 뭐 이거 하면 시간은 가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축구공 나눠주고 가서 뭐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육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거기 열매가 나고 똑같이 간증이 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왜 안 할 거냐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 소원을 주시면 또 그때까지 예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하시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뭉게뭉게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그 단초 하나, 말미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쓰임받는 것 다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돈 안 된다고 다 묻어버린 것들 말이죠. 그죠? 뭐 회사에서 돈 안 된다고 다 묻어버린 것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다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며 나가는 70인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